반갑습니다. 마라나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는 상당히 다른 생각을 많이 하고, 또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이 달라진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바라면서 그 말씀이 전적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으면은 느낄 수가 없는, 참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장차 되어질 일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행복을 누리며 일단 영원한 그 참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전적으로 받아야 할 축복 중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원하는 바에 복을 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생명의 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의 문이라는 것은 살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좁은 문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이라는 것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간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좁은 문이 무엇이냐? 그러면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멸망의 길이라,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가지 길밖에 없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좁은 문은 구원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아무나 모든 그 사람들이 다 통과될 수 있는 문인 것 같으면은 그건 세상의 문이죠. 세상의 문은 잘했든 못했든 더럽든 추악했든 그리고 악하든 여러 가지로 불의한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다가,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다가 살다가 그만 죽으면 그것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멸망의 문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문은 그렇게 쉬우면서도 쉽지 않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서요, 그것이 모든 것이 다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또한 구원받았음으로 인해서 용납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것이 다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진리,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야 하는 길, 그 좁은 문, 그 거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생명의 문으로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을 영생의 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문,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문, 그 문을 통과하는 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통과하기를 싫어하죠. 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제약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쥐락피락 하고 싶어 하는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다,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우리가 참 유용하게 될 때에는 우리에게 편리하고 우리가 가장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세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도 제대로 다 못 즐기고 가는데 어떻게 이게 하지 말라 하라에 대한 도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하겠느냐.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길은 결코 가고 싶지가 않은 사람들이 많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쾌락도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누리고 살고 싶다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 그 모르는 것으로서 좋다. 우리 현실의 육체적인 만족만으로 살자라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바로 넓은 문입니다. 그래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지를 이제 조금 이해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하는 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 수 없고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좁은 문으로 통과해야 되고 이 좁은 문은 영생의 문이요 이 좁은 문은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문으로 통과된다는 것을 우리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이 좁은 문으로 통과할 수 있겠느냐?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서 다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 마음대로 살면은 그 구원이 영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순간적으로 믿었다. 그런데 내한테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 생각하는 착각에 속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온 사람이
기초가 된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과의 말씀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 또한 내 마음에 의한 순간적인 어떤 착각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구주인 것 같아서 믿었다가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와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면 진정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 변하지 아니하는 구원입니다. 처음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시는 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사람에 속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차원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한 차원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아, 너의 믿음이 진심으로 나를 믿는구나. 예수님을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구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성령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은 세상적이고 제약된 것이니 순종하지 말라. 이것은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늘 즐거워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우리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로 세운 사람, 즉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우리는 가지가 된 자가 되어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참포도나무에 접붙여져서 붙어있는 가지는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즉 그 참포도나무에 접액을 섭취해서 자라나게 되고 그 접액을 통해서 무엇이 나겠습니까? 참포도나무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거나 좋다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거나 우리 마음대로 좋다고 해서 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 사랑하는 사랑 안에 거하여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말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받지 아니하는 사람과 다른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초가 되어서 모든 것의 삶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자라나고 있는 것을 스스로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준행할 때에 우리 속에서 열매를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나 행동에서 열매를 맺어가는가에 대한 열매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그 나무는 열매로 알지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엉겅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서 엉겅퀴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찬 포도나무의 저백을 먹는 가지처럼 찬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자,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문, 진리의 문으로 그 들어가는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내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 교인 생활 하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만은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와서 구경꾼은 예배에 대해서 와서 예배를 보는 사람이고 예배를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지 예배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보는 자는 바로 구경꾼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예배가 집행되는지 그것을 구경하고 옆에서 장단이나 맞춰주다가 가는 것뿐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나의 욕심과 정욕이 차 있어서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먹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을 뱉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원하는 바에 대해서만 즐기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와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늘 그것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을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는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자가 바로 구원받고 또한 구원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때로는 죄를 짓지만은 그들은 잠시 동안 죄를 짓다가도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뉘우치게 하기 때문에 성령은 그 속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 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늘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우리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며 내어놓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자녀로서의 모든 축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구원, 변하지 아니하는 구원,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있을 때에 자라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나의 열매는 이만큼입니다 하고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 같은 것으로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우면 구원받은 사람은 불에 연단 받는 것처럼 되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는 불에 연단 받는 것처럼 해서 구원을 받고,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버리지 않습니다. 지푸라기 같은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내세워도 금 같은 그 보배로운 공로로 바치는 사람은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원한 보석과 같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공로입니다. 상급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구원이 없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때 구원은 증증 없어졌다가 다시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다가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내 죄악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큼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큼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한, 그분은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행복이 아니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된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지금부터 복된 삶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며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귀한 축복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그 모든 그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를 다 하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속죄 제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시고 우리 이 날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신 것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두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위한 삶보다도 내 산과 생명을 내 사랑하는 형제에게 내어줘서 그 형제를 구원할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는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아직도 믿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이 복음 방송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저들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는 더욱더 세상에 있는 낙을 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계명을 지켜 예수님을 사랑하여 더욱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많은 참포도 아버지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